그러나 또 기자로서 그런 무력감 이전에 하나 인간으로서도 굉장히 무력감을 느꼈었죠. 저희들 앞에서 젊은이들 개 끌려가듯이 두드려 맞고 끌려갔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아무 힘도 못 쓰는 것이 그렇게 무력감을 느꼈죠, 사실은.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김환규입니다. 정성우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로 16번째 해입니다. 지난 연말 5.18 특별법이 제정되어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회부되는 등 과거 청산의 길을 열었습니다만 이렇게 되기까지 광주는 참혹했던 상처를 부둥켜 안고 역사의 어둠 속에서 기나긴 통안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80년 5월 광주는 이 땅 위에서 두 번 죽임을 당했습니다. 서슬퍼런 신군부의 총칼 아래 무참히 짓밟혔었고 무책임한 언론으로부터 또 한 번 꺾임을 당했습니다. 신군부의 집권야욕 앞에서 언론은 광주 시민을 폭도로, 민주화를 염원하는 그들의 저항을 난동으로 묘사하면서 진실을 오도했습니다. 당시 취재 기자들이 인간 사냥이라고 묘사했던 계엄군의 폭력 진압은 단 한 번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진실 보도를 외치던 양심 있는 언론인들이 적지 않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권력의 칼날 아래 고개 숙였던 전체 언론의 침묵에 짓눌려버렸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입니다. 왜 그랬는가? 먼저 80년 5월 언론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취재했습니다. 광주광역시청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실입니다. 항쟁 당시의 물품이 전시되어 있는 이곳에는 이상한 신문이 하나 눈길을 끕니다. 인쇄는 흐릿해서 번져 있고 사진은 미처 게재되지 않은 것입니다. 광주 전역에서 진압군의 무차별 난타로 사망자와 중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기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남매일신문 80년 5월 20일자입니다. 그런데 신문사에 보관된 같은 날짜의 신문에는 이상하게도 광주 기사가 전혀 없습니다. 한 신문사가 같은 날 만들어낸 전혀 다른 두 신문, 여기에 80년 5월 한국 언론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5월이 되자 광주는 다시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광주민주화운동 16주년을 맞아 제야단체 학생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어 그날의 함성과 희생의 의미를 기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는 80년 5월. 16년 전 그날도 광주에는 젊은이들의 열기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언론인은 무엇을 보았는가? 그때 아마 5월 17일인가요? 그때 일요일인가 제가 기억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요일 날입니다. 저희들이 전대 앞에서 약간 실랑이를 벌인다고 해서 취재를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군인들이 정문 앞에 있고 학생들이 나와서 대치하고 있는 상태더만요. 그 당시만 해도 바로 초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부터 공수부대들이 와가지고 바로 이제 충장로 일대를 시위하고 다니는데 그때부터 눈에 이미 설발이 서 있더라고. 도끼가 품어져 있었어요. 젊은이를 이렇게 잡으면은 그 곤봉으로 내려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아래 옷을 벗기고 그리고 팬티만 입혀서 이 아스팔트 바닥에 꿇어 앉히는 모습, 그런 것을 수없이 이렇게 봤죠. 20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전화를 한번 받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마 여고생 정도로 그 목소리에 의하면은 여고생 정도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이 제가 전화를 받던 그래요.
당신은 지금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막 전화를 들자마자 그래요. 그래서 아 여기 뭐 광주에 광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광주 시내에서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너희들은 눈도 없느냐 귀도 없느냐. 그래서 제 자기 오빠가 죽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 애절한 목소리 이게 제가 그냥 상당히 그때도 충격을 받았고. 5월 18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자 광주의 대학생들은 계엄 철폐와 전두환 퇴진을 외치며 시내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광주 지역에 배치된 계엄군은 무차별 폭력을 가하며 시위대를 진압하게 됩니다. 18, 19일에 이 과잉 진압이 광주 민주항쟁을 촉발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상황을 이곳의 언론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지역신문사 한 곳을 찾아가 80년 5월 그 무렵의 신문을 들춰보았습니다. 전남일보 5월 20일자 신문입니다. 정치인 연행, 김재규의 사형 확정. 그러나 광주에 관련된 것이라고는 연행 학생 160명이 석방됐다는 전남북 계엄문서의 발표가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실려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신문은 이상하게도 6월 2일자로 건너뜁니다. 당시 정치 지도자들을 연행했던 부분이 보도가 됐었고 예. 뭐 광주 시내에서 발생한 사항은 전혀 보도가 안 됐습니다. 예. 단지 사회면을 보면은 왜 무슨 일 때문에 광주시 일원의 통금이 연장됐다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보도가 나갔었죠. 또 예. 밤 7시 전후 거의 문 닫아 금남로 차량 통행 통제 예. 무슨 이유인가는 읽어보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찌됐든지 뭐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만 변죽만 울리는 보도를 했었죠. 예. 광주의 진상과는 동떨어진 기사들로 채워진 신문 그리고 5월 20일 이후 사라져버린 기록. 우리는 광주에서 머무르는 동안 이 무렵의 언론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포고령 위반 사건 제1호. 12.6 이후 당국은 계엄 포고령의 근거에서 전국적으로 언론 검열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80년 1월 초 간첩으로부터 노획한 권총 4자루가 전시 도중에 도난당하는 사건이 광주에서 발생했습니다. 광주 MBC의 한 기자가 그 사건을 기사로 작성했으나 검열관으로부터 보도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스 마감 시간이 촉박해지자 기자는 방송사로 전화를 걸어 검열 결과를 알려주었는데 전달 과정의 착오로 그 기사가 그대로 방송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보도가 나가고 난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1월 18일에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보안대 직원 3명이 집차 2대를 데리고 몰고 와서 제대로 그 연행을 했죠. 그래서 박봉관 당시의 부부장하고 저하고 최한목 수습기자 이렇게 세 사람을 보안대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그 겪었던 사항은 굉장히 그 공포적인 분위기에서 결국에는 제가 심한 그 구타를 당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그 문초하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 기사가 나온 것은 북한의 이로운 기사다. 그러니까 너는 빨갱이다. 이런 논리로 몰아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그때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악몽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다만 그 확실한 것은 그 당시 그 신군부 쪽에서 소위 언론을 휘어잡기 또는 언론을 무릎 꿇치기 예. 말하자면 언론 장악의 어떤 그 공작으로서 예. 말하자면 이 자기들로서는 하나의 그 테스트 케이스로 예. 이 광주 MBC에 몇 사람을 지목을 했다 이것만은 확실해요. 예. 이 사건은 언론인들을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검열관들은 검열의 차원을 넘어서서 아예 그들이 신문을 만들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온갖 제약을 가했습니다. 가위질당하는 기사들, 심지어는 단어 하나까지도 수정을 지시하는 등 언론에 단단한 족쇄를 채웠던 것입니다. 당시 전남매일신문 박화강 기자가 작성한 원고입니다. 칼에 찔린 시민들의 피투성이가 되어 끌려간 내용이 생생하게 적혀있지만 이 기사도 결국 신문에는 실리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기자들은 언론 자유를 외치며 집단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일단 검열을 과감 거부하고 뭐 하루를 신문을 냈더라도 일단 그 있는 사실 그대로를 좀 알려보자. 그것이 어차피 언론의 존재 가치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감히 제가 제안을 했죠. 우리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폭도들이랄지 그 난동이랄지 그런 표현에 전혀 그대로 쓸 수가 없었죠. 신문에다가 그걸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사실이 아닌데. 근데 또 그걸 안 쓰면은 검열에서 통과가 안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럴 바에야 차라리 신문을 내지 말자. 그리고 또 검열에서 삭제된 부분만 저희들이 기자들이 쓰기도 했고. 당시 기자들이 간부들의 동의를 얻어 폐간당할 각오로 만든 신문이 5월 20일자에 바로 이 신문입니다. 이 신문이 배포되었더라면 이후에 광주에 관한 논란은 양상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 신문에 의하면 20일 이전에 벌써 계엄군이 발포를 시작했고 시민 한 명이 중상을 입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문은 아쉽게도 결국 독자들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고 맙니다. 사주 측에서 인쇄 직전 활판을 뒤엎고 신문을 다시 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기자들은 마침내 사표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이것이 기자들의 사직의 변이었습니다. 그 사표 문구를 2만 장을 인쇄를 했습니다. 2만 장 인쇄해서 아침에 책보자에 싸들고 21일 날 오전에 와가지고 그렇게 금남로 거리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알렸죠. 이래서 신문은 이제 이미 기능을 잃었다. 결국 이제 광주에 그때부터 광주에 5.18 그러니까 광주에 신문은 언론은 없어진 생명을 다한 거죠. 사라진 거죠. 언론이 죽어버린 광주는 모든 정보가 차단된 그야말로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계엄군은 신군부의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가공할 만한 유혈 사태를 이끌게 됩니다. 계엄군의 발포와 무력 진압에 분노한 학생 시민들이 총기를 탈취 자체 무장하고 군과 전면 대결을 벌이면서 사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중앙의 언론들은 며칠 후부터야 보도를 시작했는데 광주는 무법지대이며 시민들이 마치 폭도인 것으로 보도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랬는가? 우리는 광주 항쟁 발발 전 그러니까 5월 14일부터 16일까지의 상황부터 증언을 들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전국 어느 곳보다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던 게 광주의 시민과 학생들이었습니다. 휴교를 자초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나하고 유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계엄 당국의 시위 코스를 사전 통고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에스코트를 부탁해본다. 검토 의견은 당시에 경찰의 에스코트 부탁을 들어줄 수 없을 것이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런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경찰과 계엄 당국의 어떠한 방법으로 다 그때는 저희들이 통보를 했었습니다. 박과전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은 도경국장에게 평화적인 시위를 약속했습니다. 학생 시민 2만여 명이 참석한 5월 16일까지 사흘 동안의 집회는 계엄 철폐를 요구하는 평화적인 횃불 행진을 벌이고 약속했던 대로 질서정연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 데모할 때도 참 조용히 했어요. 학생들이 처음에 데모하겠다고 국장님한테 승인 받으러 왔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더니 안 되면 결국은 더 이제 그 어떤 사고라도 날 수 있다. 또 그가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좋다. 그래서 조용히 데모를 해라. 그래가지고 경찰이 같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날 참 진짜 평화롭게 끝났어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끝나고 나서 그야말로 이런데 뭐 흩어진 거 그런 것도 다 치우고 다 청소하고 이러고 갔다 그래요. 우리는 또 당시의 광주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자료를 하나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에 파견됐던 문화방송 기자와 본사와의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26일까지도 광주는 평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완전히 세상이 다릅니다. 어제까지는 일단은 그 학생들이 장학을 한 상태에서 그 시민들은 전혀 불안감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밤에는 물론 그 총성 때문에 공포감에 뭐 저 떨기도 했지만은
그 주간에는 전혀 그 뭐 생업에 지장도 안 받았고 광주 시내의 그 표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만발하는 그런 곳이었고. 그러나 당시엔 광주의 실상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던 탓에 시민들은 언론에 대해 불신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민들에 의해 방화된 광주 문화방송입니다. 일개 분대의 병력이 군대 병력이 안에서 활보를 하고 다녔습니다. 예. 그리고 구원총을 찬 그 이대위가 안에서 그렇게 이건 내라 저건 내라 이 구원총을 차고 다니면서 그렇게 검열할 정도의 그 험악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한 9시 정도 돼가지고 문안 지시가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 문화는 전남북 계엄분소 발표 문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방송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사망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 유언비어에 속지 맙시다. 그런 그 문안이 안에가 좀 들어있었습니다. 외신밖에 믿을 게 없다. 외신은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나중에 그 생필품이 고갈되기 시작한 게 한 25일경서부터 그랬나요? 그 전까지는 뭐 서로 공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차에 기름도 마음대로 넣어주고 근데 주유소 이제 바닥이 나고 그 이후서부터 그게 안 됐지. 그래가지고 외신은 외신 기자들한테 굉장히 협조적이었었죠. 그래서 취재하는데 그 별 문제가 없었고. 광주 항쟁의 진상은 외신을 타고 톱뉴스로 세계에 알려졌습니다만 국내에선 그 신문마저 갈질당하고 맙니다. 광주 학살 정도의 어떤 그런 만행이 지구 어디 아프리카 어디에서 벌어진다 할지라도 한국 언론은 대서특필하도록 돼 있어요. 그럴진데 이 한반도 더구나 광주에서 대명천지에 수백 명이 군부 총칼 앞에 난자당하고 학살당한 그게 그 군인은 살인면허를 얻은 거죠. 네. 예, 인간 사냥꾼들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만약 공공이라니 언론에 보도된다 하면은 세계의 여론이 그걸 과연 용납했을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언론이 제 목소리를 내고 광주의 진상을 알렸다면 세계의 여론이 아니더라도 신군부는 정권장악에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론이 질식해 있는 상황에서 광주 시민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란 자체적으로 만든 유인물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봉쇄당한 광주는 5월 27일 계엄군의 무력 진압 작전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낸 채 열흘간의 항쟁을 마감합니다. 계엄군은 광주 지역의 언론사에 신문을 제작하지 않으면 폐간시키겠다는 위협을 합니다. 어떻게든 광주 항쟁의 의미를 실어야 한다는 것이 다시 모인 기자들의 비통한 결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보도할 수는 없어도 광주 시민들의 아픔만은 어떻게 표현해내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제 일면에 분수대 사진을 상징적으로 넣고 또 광주의 아픔, 광주의 그 비극을 표현한 시를 한편 넣고 또 사회면에는 역시 광주의 아픔 구체적인 사실은 표현할 수 없었지만 그 우리들의 그 응어리진 아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싸주는 공유하는 같이 아픔을 겪는 사람들로서 그걸 표현을 해내보자 그래서 그걸 결정을 했습니다. 11시 온 거 청탁이 왔는데 11시 50분까지 온 거를 한 12시쯤 갖다 주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빵을 찍어낸 기계입니까? 국화빵을 찍어낸 기계 아니잖아요. 어떻게 시가 한 시간 동안에 전부 쓰여져요. 안 되잖아요. 갑자기 그것도 청탁해가지고. 근데 손에 이제 불이 붙은 것 같아요. 온몸에 이제 신이 내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마 쓰는 시간 30분밖에 안 걸렸을 거예요. 그것이 230행짜리 시였었죠. 잘릴지도 알았습니다. 틀림없이 이 시가 전부 실리진 않을 것이다. 보안대 검열을 거칠 것이다. 그래서 그 잘릴 것을 계산하고 어디나 잘라도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작전을 썼어요. 시 작법을 썼죠. 그래가지고 이제 11시 30분 만에 11시인가 청탁받아가지고 12시 반인가 아마 가지고 왔을 겁니다. 아 광주여 무등산이여 죽음과 죽음 사이에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이렇게 시작되는 김준태 시인의 시는 속관된 전남매일신문에 일면에 실렸습니다.
광주의 상처와 울분과 한을 담은 이 시는 그러나 검열 당국에 의해 대부분 삭제되고 겨우 35행만이 실리게 됐습니다. 스스로 붓을 꺾었던 광주의 언론이 다시 붓을 고추 세웠지만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은 언론인들의 가슴속에 치유될 수 없는 고통으로 남았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뭐 복직된다는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사표냈을 때는. 이제 정말 우리가 알 권리도 제대로 보도 못 오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자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러나 또 상황이 또 다시 또 나와서 속관하고 또 그래도 우리들이라도 뭔가 제대로 진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이제 사표 반려받고 작업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또 기자로서 그런 무력감 이전에 하나 인간으로서도 굉장히 무력감을 느꼈었죠. 저희들 앞에서 젊은이들 개 끌려가듯이 두드러 맞고 끌려가는데 직접 목격하기도 하고 그러셨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아무 힘도 못 쓰다는 것이 이렇게 무력감 느꼈죠, 사실은. 신군부는 6월 2일 이후 사흘 동안 풀어주었던 검열의 올가미를 다시 조임으로써 광주는 또다시 오랫동안 소문으로만 떠돌게 됩니다. 신군부의 집권 야욕 앞에서 언론인들의 저항은 물론 역부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을 보도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면 폭도로 매도되어 십수년간이나 어둠 속에서 상처를 사겨야 했던 광주의 왜곡된 역사는 분명 언론이 나누어져야 할 멍에입니다.